이렇게 보시면은 조설님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니, 엄마 생각이 맨날 나지 뭐.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엄마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. 한약 그 먹을 거를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런 모습대로 저한테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나도 모르는 그 엄마의 행적들을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듣고 또 밥을 함께 이제 드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는 거지. 어쨌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. 처음 시작은 참 소박했습니다. 고개를 돌리면 마주하게 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밥 한 끼, 그리고 김장김치 서너 포기.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의 불씨는 세월과 함께 자랐고요. 이제 원효사의 김치 나눔은 광주 지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해마다 더 많은 김치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. 맛은 없지만 맛있게 사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온 분들, 나눔을 통해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을 합니다. 어머니의 뜻을 이은 김은희 씨처럼 그 뒤를 잇는 나눔의 행렬, 부처님의 큰 뜻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.